인간에 대한 이해가 가장 필요합니다. 특히 이런 국가적으로 아픈 사건이 있을 때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진정성 있는 사과가 안 나오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책임이 미뤄지는 거고 이걸 다 합하면 그냥 이 사건에 대해서 무신경했다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습니다. 예, 159명이죠. 예, 서울 한복판에서 생을 달리한 사람들 수입니다. 이번 주 일요일이 이태원 참사 꼭 1년이 되는 날입니다. 유가족들 상당수가 여전히 예, 사고 당시의 종합적인 상황이 어땠는지 또 책임질 사람이 누군지 좀 더 명확하게 밝혀주기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 참사 현장에 있었다가 가까스로 탈출했던 분 가운데 예, 한 분을 오늘 만나보려고 합니다. 지난 1년을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예, 그 이야기도 들어보겠습니다. 김초롱 씨 제 옆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예, 아까 영상 나갈 때 좀 눈물이 날 것 같다고 하셨는데 네. 예. 그러니까 인터뷰 시작하기도 전에 눈물 흘리면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요. 아, 예. 근데 하필이면 그때 추모제 때 영상이 나와가지고 예. 너무 오랜만에 봐서 약간 울컥했습니다. 울컥했습니까? 네. 네. 예. 저도 그냥 평상시처럼 인터뷰를 해볼까 네, 합니다. 네, 네, 네. 예. 굳이 좋습니다. 더 이렇게 우리가 뭐랄까요? 좀 이렇게 가라앉은 분위기로 얘기할 필요는 없는 거죠. 네, 물론입니다. 예. 책을 내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달에 출간하셨고 네, 제가 네. 이제 들고 왔는데 네. 예, 잠깐 이렇게 예, 비치면 카메라에 나올까요? 예, 이 책인데요. 제가 참사 생존자인가요? 라는 제목을 네. 갖고 있고 이태원 참사 생존자 김초롱이 건너온 319일의 시간들 이런 네. 부제도 있습니다. 네. 예, 1년의 삶이 여기에 담겼다고 보면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참사 직후부터 정확히는 9월 초까지의 삶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 읽어보진 못했고요. 네, 방송 네. 준비하면서 이렇게 발췌독을 하고 왔는데, 네, 네. 그 부분이 인상 깊게 눈에 뜨더라고요. 그러니까 버스 안에서 네. 너무 많이 울어가지고 네. 자주 울어서 네. 사람들이 좀 이상한 눈으로 봤다, 조금 이상한 분인가 하는 식으로 봤다, 뭐 아, 이런 네. 표현도 있던데. 그 왜 직장인들은 퇴근길 버스가 일정 시간대 일정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같은 분들을 자주 마주치는데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시간대에 계속 매번 우는 걸 보니까 좀 의아하게 생각하셨을 것 같다라는 이제 저의 추측을 담아왔습니다. 예,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 버스 안에서도 그렇게 주르륵 눈물이 자주 나왔습니까? 그러게요. 우울증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는 우울증을 앓고 있었을 때였는데 일단 대중교통은 타인에게 관심이 많이 없는 공간이었다고 저는 생각했고요. 그런 공간에서 눈물을 흘리기가 개인적으로는 편안했습니다. 그리고 모르겠어요. 눈물이 왜 났는지 아직까지도 설명을 잘 못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 제목이 제가 참사 생존자인가요? 이렇게 묻는 형태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제가 좀 다른 어떤 언론 인터뷰를 봤을 때 그 생존자라는 단어에 대해서 네. 조금 이렇게 물음표를 찍으신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네. 왜 그렇습니까? 생존자라는 말을 들으면 좀 너무 그날이 떠오르고 불편해서인가요? 아니면 어떤 이유가 있는가요? 특정한 어떤 무게감을 과하게 준다라는 느낌이었어요. 개인에게? 네, 네, 아. 네. 이것 역시 어떤 개인의 책임을 좀 전가한다? 이런 느낌이 좀 강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서바이벌 게임에 나가서 내가 원한 방식으로 살아남아서 그게 나의 영광이었다면 생존자라는 타이틀이 굉장히 좋았을 것 같아요. 예. 그런데 그런 느낌이 아니고 이제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강제적으로 뭔가를 부여받았다. 그래서 이제 내가 뭔가를 증언해 주길 바란다거나 뭔가 나에게 피해자 다움을 강요받는다거나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되게 압박감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많이 가벼워지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생존자라는 말보다는 차라리 나는 그 현장을 봤고 느꼈고 목격했으니 좀 당사자가 맞는 것 같고 실제로 저의 상담 심리 상담 선생님께서 대한민국에서 사회적 참사를
겪어냈던 모든 국민은 그냥 다 생존자인 거다라고 말씀해 주셨을 때 되게 그 현장에 없더라도 네, 없더라도 예. 그냥 직간접적으로 우리 모두 생존자니까 너무 그걸 부담 갖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게 굉장히 그렇게 자유로웠었어요. 그래서 되게 뭐랄까 중요한 문장이었죠. 그래서 책의 제목이 되기도 했고요. 예. 그럼 저도 생존자라고 부르지 않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그래도 지난 1년간 네. 뭐 버티시고 견뎌오시면서 네. 아까 그 가벼워지고 싶다는 말씀하셨는데 네. 조금 그래도 가벼워지신 편입니까? 어떻습니까, 요즘은? 네, 뭐 아주 안 슬프고 아주 안 우울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울한 건 우울한 거고 나는 나다 약간 이렇게 분리할 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원래 나대로 좀 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원래대로 밝게 잘 살고 있습니다. 지금 모습처럼. 그 부분도 인상적이더라고요. 그 유가족분들이 네. 그러니까 자녀를 잃어버린 유가족분들이 김초롱 작가에게 네. 당신은 발랄하게 걱정 없이 살아가라. 네. 이 참사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진상규명하고 책임자 처벌하고 우리가 알아서 잘할 테니 신경 쓰지 마라. 네. 이렇게 얘기했다는 지점이 좀 뭉클하게 다가온 부분이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네, 그게 생존자라는 그 단어를 아까 설명할 때랑 조금 연결됐는데 굉장히 부담감도 있었고 압박감이 심했을 때 제가 이제 추모제에서 발언을 힘들게 하는 걸 보고 이제 유가족 분들이 그냥 원래대로 청년들 사는 것처럼 너는 너의 삶을 살아라 라고 용돈을 자꾸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근데 그때 되게 많이 위로받고 오히려 되게 가벼워져서 오히려 역으로 아, 나 원래대로 글도 열심히 쓰고 내가 할 수 있는 걸 좀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좀 마음이 좀 바뀌었던 것 같아요. 역으로. 예. 그래서 이렇게 책을 내신 것도 그런 유가족분들의 말씀이 많이 힘이 됐겠군요. 네, 많이 힘이 됐어요.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든 글은 저에게도 도움이 되지만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수단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책까지 쓰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 지난 1월에 네. 당사자라고 하겠습니다. 생존자라고 쓰면 안 되니까 네. 이태원 참사 당사자로서 네. 국회에서 열린 공청회에 나가셨잖아요. 네, 예, 네. 그때 영상 잠깐 좀 보고 올까요? 예. 저는 강한 사람입니다. 심리 상담도 자발적으로 잘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성 댓글이나 온라인에서 사람들이 하는 말이 저를 힘들게 하진 않았습니다. 저에게 2차 가해는 장관, 총리, 국회의원들의 말이었습니다. 몇 주 전 고등학생 생존자가 스스로 세상의 작별을 고했을 때 저는 스스로 잡고 있던 끈을 놓칠 뻔했습니다. 그때 국무총리가 했던 발언이 생각납니다. 스스로 더 굳건하고 치료를 받겠다는 생각이 강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정면으로 반박하고 싶습니다. 치료와 상담을 이렇게 열심히 받는 저는 매번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는 경험을 합니다. 참사와 같은 재난을 겪은 사람에게 개인적인 극복도 중요하지만 진상규명만큼 큰 치유는 없습니다. 예, 목소리가 많이 떨렸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저 때의 문제의식이 지금도 여전합니까? 어떻게 좀 요즘은 생각을 하시는지요? 너무 여전하고 오히려 뚜렷해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 이후에도 심리상담과 정신과적 치료를 계속 병행을 했지만 선생님들이 앞에 계실 때는 너무너무 이해받는 세상이었는데 그 병원과 상담소를 나가면 이해를 전혀 받지 못하는 세상이었어요. 근데 선생님들과만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 나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야 되는데 세상에게 이해를 받지 못하면 자꾸 원위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모든 거를 이해받으려면 결국에는 진상규명만이 아 역시 해결책이구나라는 생각은 시간이 갈수록 더 뚜렷해졌던 것 같아요. 그 세상이 뭔가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느낌을 가령 뭐 어떤 경우에 그렇게 그런 느낌들이 좀 오던가요? 지속적으로 이태원 참사나 12구 참사가 지워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그리고 1년이 지났지만 아무도 처벌받지 않은 것을 목격할 때 그리고 법적인 처벌이나 특별법 제정이 지지부진한 걸 볼 때 그리고 여전히 남겨져 있는 분들이 가슴 아파하는 걸 볼 때 다 그렇습니다. 예, 그런 걸 불쑥불쑥 자주 느끼셨을 텐데 지난 네네. 1년간 어떻게 극복하고 좀 견디면서 살아오셨어요? 어떤 방법이 있었습니까? 본인만의?
가벼워지는. 이거 되게 웃긴 얘기인데 청소를 되게 열심히 했습니다. 청소를 그냥 일상적으로 청소하는 게 아니라 그 예. 전문적인 청소 있죠. 그 하우스키핑 전문가들이 하는 청소 있잖아요. 예. 그거를 배웠어요. 그래서 왜냐면 저는 실질적으로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밖에 나가서 놀 여유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주말에 친구들이랑 놀기보다는 뭔가를 집에서만 있었는데 그 집에 있는 시간을 또 혼자만 보낼 수는 없어서 뭔가 육체적으로 해소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커뮤니티에서 딱 단기 아르바이트를 구하길래 그게 바로 청소 아르바이트였는데 아, 예. 그게 숙박업의 청소 아르바이트였어요. 아, 예. 그런데 청소가 그렇게 정신 건강에 좋다라는 거를 처음 느꼈어요. 그래서 마음이 약간 다 깨끗해지는 기분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그런 거 하고 다림질 하면서 마음이 펴지는 것 같아 이러면서 다림질 하고요. 그리고 정신과 선생님이 막 안 좋은 생각이 들 때는 양치를 열심히 해보라고 하셨어요. 아, 예. 그래서 양치질을 정말 열심히 하고 치약을 종류별로 다 사서 이거는 잇몸에 좋고 이거는 미백에 좋고 이런 걸 하면서 결국에는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무언가에 좀 집중하고 에너지를 소모하려고 많이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게 되게 유쾌하게 잘 풀려서요. 저는 아주 좋았습니다. 아, 예. 그런 방법으로 좀 이겨오셨군요. 네, 네. 예, 예. 요즘도 그렇게 대처를 하시고요. 네, 물론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게 책에도 담겨 있는데, 그래서 예. 읽으신 기자님들이나 다른 분들이 다림이 추천해달라고 뭐 이런 말씀도 하시고. 아, 그래요? 네. 예. 그 책 얘기 조금 하자면, 네. 그 연결감이 도움이 되었다? 네. 예, 좀 약간 추상적이라서 그 네. 연결감이란 게 무엇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네. 근데 한번 책 속 구절을 한번 저희가 실례가 안 된다면 네. 좀 읽어봐 주시기를 예, 저희가 부탁을 사전에 네. 드렸는데 한번 좀 예, 읽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내가 선 지금 이곳에서 뒤를 돌아본다. 고통스러운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온다. 그럼에도 나는 살아있다. 마냥 힘들기만 했던 것은 아니었다는 감각이 기억을 비집고 떠오른다. 나와 함께했던 사람들, 내 손을 잡아주었던 세상이 거기 있었다. 네. 네. 다음 장도 볼까요? 네. 예. 돌아보니 나를 살린 것은 연결감이었다. 나는 혼자가 아니라는 믿음, 내가 타인과 연결되어 있다는 확신이 나를 숨쉬게 했다. 예, 연결감이 뭔지 알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설명을 해주신다면? 저게 나를 숨쉬게 했다? 네. 예, 뭡니까 연결감이? 우선은 제가 처음에 책을 쓰기 전에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을 연재했었는데 거기에 댓글로 되게 절대적인 지지를 많은 분들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사실 글을 쓰기 전에는 이런 내 마음, 참사를 겪은 내 마음 아무도 공감해주지 못할 거야.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모를 거야. 약간 이런 마음이 되게 컸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댓글로 알아주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절대적인 지지가 참사를 당한 사람이나 개인적으로 고통이 너무 심한 사람한테는 되게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그거를 저는 이제 연결감이라고 표현했던 것 같아요. 예. 외롭지 않게 하는 거 이게 사회적으로 되게 중요한 기능이구나라고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 오늘인가요? 그 네. KBS 다큐멘터리에 참여하신 게 방송된다고? 네, 다큐인사이트에 예. 다큐인사이트? 네. 오늘 밤 10시에 방영이 됩니다. 근데 뭐 어떤 역할을 그 안에서 뭐 하셨습니까? 예. 아, 참여하셨다고 들었는데. 네. 저는 예. 기획이랑 구성을 이제 함께 하고 그렇습니까? 예, 방송 작가로 참여해서 같이 만드는 역할을 했습니다. 예, 지금 나가고 있군요. 예, 네. 왼쪽에 나가고 있는데 저거를 네. 기획과 어떤 원고 집필 과정도 참여를 네, 네, 네. 하셨다는 거군요. 네. 아, 예. 아, 그게 글쎄요. 좀 고통스럽기도 했을 것 같기도 하고 치유의 과정이었을 것 같기도 하고 좀 뭔가 묘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저 과정을 겪으시면서. 제가 그런 말씀 되게 많이 듣는데요. 사실 저는 지난 1년 동안 되게 슬퍼하고 되게 아파하면서 시간을 보내왔더니 예. 오히려 이젠 트라우마나 이 장면을 보는 것에 힘들지 않아요.
아. 네, 더 이제 더 자세히 봐도 아무렇지 않고 그리고 더 자세하고 면밀하게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예. 다 극복을 했다까지는 말 못하지만 그래도 그런 것들을 보는 게 저한테는 상처는 아니어서 뭔가 이 다큐멘터리가 이제 KBS를 통해서 나갔을 때 예. 국민적으로 뭔가 트라우마를 자극시킬 만한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제 입장에서는 좀 꼼꼼하게 검수하는 과정을 좀 더 면밀히 살펴봤던 것 같아요. 아, 예, 예. 네. 그 이번 주 일요일이 이제 일주기인데 네. 예, 추도식에 가실 것 아니겠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예. 뭐 뭔가 되게 성대하게 가진 않겠지만 조용히 참가하고 조용히 지켜보고 그리고 무엇보다 소비를 하고 올 예정입니다. 이태원에서. 예. 아, 뭘 소비한다는 겁니까? 무엇이든요. 음식이든 뭐 간단한 맥주든. 아, 이태원에 가셔서? 네, 네, 네. 아, 이번 주에 이제 이태원도 그 현장에 가신다는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예. 그 작년 참사 이후에 가보신 적은 있습니까? 중간에? 저는 꽤 자주 갔습니다. 아, 오히려? 네, 네. 예, 극복하기 위해서. 네, 극복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사실 12구 참사가 이태원과 할로윈 파티와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참사와 아, 예. 지역은 분리해야 된다고 생각을 그런 해서. 그런 문제의식도 많죠. 예. 네. 근데 그 모든 타격은 이태원 지역의 상인분들이 다 짊어지고 계신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힘들지만 계속 더 이태원을 당당하게 찾고 뭔가 더 음식을 조금이라도 먹으려고 노력하고 맥주 한 잔이라도 더 먹으려고 하고 그런 행동들을 많이 했어요. 예. 그래서 이번 할로윈 때도 추모라는 이유로 우리 가지 말자라고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좀 있어가지고 예. 이번에도 갈 생각입니다. 예. 어떤 말씀이신지 제가 이해가 됐습니다. 네. 예. 아무튼 오늘 밤에 방송되는 그 다큐멘터리도 제가 한번 주의 깊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예. 김초롱 작가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예, 오늘 사사건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4시에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